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2년 9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더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2륜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231km, 판매금액 2970만원.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요. 완전 신차급 차량이고 도색도 없는 금연 차량인 진짜 완전 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22년 9월 20일 출고, 2023년식 주행거리 1231km. 성능보증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DB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조사 보증기간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 기아에서 AS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뭐, 다른 부분도 다 문제 있을 게 전혀 없겠죠. 완전 새 차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후측면. 전방, 후방 센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 타이어 거의 뭐 새 거나 다름 없고, 엔진 룸. 앞좌석,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주행거리 1235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기능,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바닥은 코일 매트 그레이 색상으로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안전사양인 후측 방경보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뒷좌석도 코일 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을 해놨고요. 네, 어라운드 뷰, 뒷좌석 전동 시트, 아, 옵션이 진짜 좋네요. 천정형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출고된 2023년식 기아 더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2륜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31km.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 완전 신차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차량 2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